MLB 한마당! 안녕하세요. MLB 한마당 4월 26일, 아, 4월 28일이죠, 오늘. 네, 28일자 방송 26일. 26일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날짜 개념이 없어서 26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생 엠스플 뉴스 황영순입니다. 오늘도 역시 송건영 대감 그리고 이현우 선비와 함께 오늘 있었던 메이저리그 소식들 그리고 내일 경기 프리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일단 저희가 썸네일에 류현진 선수의 프리뷰를 받긴 했는데 그 전에 아 제가 처음으로 얼굴에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아, 잘 안 나오나요? 뭐 볼에 이렇게 그려진 거는 지금 보이는데. 네, 아, 네. 얼 진하게 그리시지 그랬어요. 제가 원숭이를 표현했는데 잘 안 됐네요. 얼굴에 개기름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네. 얼굴에 좀 기름이 많은 편이라 상현 씨가 아주 좋은 걸 이게 연좌제예요. 여기 틀리는 사람은 이제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방송에 그 사람이 벌칙을 받으니까. 네네. 아 참 고맙습니다 상현 씨. 네. 네. 자 오늘 일단 내일 경기.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프리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홈경기죠. LA 다저스가 네. 네, 다저스가 피츠버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와 일단 강정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좌투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이제 KBO 리그 시절 성적을 봐야겠죠. 네. 둘이 동갑내기인데 30타수에서 5안타 1홈런 타율이 1할 6푼 7리밖에 강정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1홈런이요 마지막 타석에서 기록한 홈런이죠. 그렇죠. 경기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도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홈런 하나 때문에 네. 류현진 선수의 10승이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즌. 네. 그러면서 9승으로 네. 네. 시즌을 마쳤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지금까지. 코리안 빅리그 투타 맞대결이 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네? 동갑내기가 대결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최희섭 선수가 뛰었을 때는 뭐 최희섭이 뭐 박찬호라든지 뭐 네. 서재응, 뭐 김선호, 김병현 다 뭐 동갑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죠. 추진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87년생 동갑끼리 동기끼리 이제 좀 맞대결 펼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이 되지 네. 않을까 예. 보여지는데 네. 글쎄 제가 이 대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내일 류현진 선수가 6이닝 1실점 그 1실점이 강정호에게 솔로홈런 하나 만든다. 굉장히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 뭐 방송 쪽에 이상적이고 뭐 이상적이고 느낌이 그렇다는 건데 아 느낌이 네. 그렇다 네. 뭐 쫑집게 송건영 대감님이시니까 충분히 네.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88년생 아닌가요? 그쵸. 강정호 선수랑 드래프트 동기인 거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승환 선수와 추신 선수의 대결이 있었죠. 네. 아, 그쵸. 그 선수 전화 있었네? 네,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다들 다저스가 이길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쯤 하면 피츠버그가 한번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대신에 류현진 선수는 잘 던질 것 같고요. 왠지 불펜이 방어를 할 것 같은데 그 불펜 방어에서 강정호 선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불펜을 공략할 네. 거다. 그래서 뭐 아까 상현 씨가 댓글로 네. 수염이 덥수룩해졌네. 죄송 미안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는데 네. 다음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다저스 불펜 얘기를 좀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예, 네. 오늘도 젠슨 선수가 네.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니까요, 네. 네 경기 중에서 세 경기에서 지금 홈런을 맞고 있는데. 그니까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구위가 확실히 떨어졌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기록이겠죠, 아무래도. 네, 뭐, 젠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 본인은 이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는 회전수가 중요한데 지금 회전수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젠슨 선수의 기록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홈런을 맞은 컷 패스볼이 전부 다 구속은 느렸지만 회전수는 많은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말과 전혀 반대로 회전수가
선수가 많다고 해서 위력적인 공은 아닌 것 같아요. 젠슨의 쿼터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젠슨이 벌써 뭐 다른 때 같으면 1년 동안 맞을 홈런을 벌써 초반에. 그러니까요. 네. 다 맞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프리드먼 사장이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좀 돌아가면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스칸 알렉산더도 맞고 지금 뭐 켈리는 나온 대로 터지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저는 내일은 류현진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일 크리스 아처를 다저스 타선이 흠씬 두들겨 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 8점 정도의 넉넉한 네. 득점 지원을 받아서 류현진 선수가 시즌 3승에 도달을 하는데 1실점 강종호의 홈런을 맞겠다 싶었다. 베트남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베트남 체험 기단장님께서 MLB.com LA에서 류현진 이기는 건 불가능이 가까워 이렇게 뭐 기사가 또 나왔었죠. 네. 확실히 홈에서 강한 모습이죠. 류현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정말 강했었고요. 네. 뭐 지난 시즌은 평균 자책점 자체가 시즌 평균 자책점이 1점대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홈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요. 예. 통산으로 봐도 류현진 선수는 홈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유독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도 한번 승패 예측을 지금 뭐 미리 한번 해보세요. 네. 뭐 다저스가 이길 건지. 그렇습니다. 주어 이길런지. 또 마침 저스틴 정님 아처한테 과연 예, 아처 내일 많이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마침 또 저희 이제 배트플립 어플리케이션에서 승패 맞추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경기가 마침 내일 경기 LA 다저스와 피츠버그의 경기 이 경기를 승패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좀만 잠깐 더 해보자면 일단 내일 피츠버그 타선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뭐 지금 타율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 팀 홈런이 네. 최하위예요. 그렇죠. 내셔널 리그. 타율도 뭐 2할 2푼 팔리면은 사실상 네. 뭐 거의 식물 타선 상태인 상황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류현진 선수가 올해 등판해가지고 매 경기 홈런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피츠버그 타선이 올해 홈런이 가장 내셔널 리그에서 적은 팀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좀 장타력, 좀 피장타의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되새겨봐야 될 점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첫 승을 거둔 팀이 바로 피츠버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는 이리저리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리고 피츠버그 최근 경기들 보면 야, 자꾸 레인딜레이는 걸리고 타선은 터지지도 않고 네. 정말 그 좀 답답한 경기. 약간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반전이 필요한데 그 반전은 좀 다음 시리즈부터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좀 일단 다저스가 접수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츠버그에 계속 흉만 봤는데 네. 칭찬을 하자면 사실은 피츠버그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어쨌든 1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선은 굉장히 약하지만 반면에 투수력이 기대 이상으로 네. 좋았거든요. 크리스 아처도 지난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지만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2.74입니다. 정말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저스 타선이 고전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지금 다저스 타선이 또 될 겁니다. 타선이 또 그다지 막 위력적인 경기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죠. 경기도 그렇고. 아 근데 내일 그 아처가 내일 털릴 거예요. 저하고 털립니다. 아, 아처는 털린다. 왜냐면 기복이 네. 심했고 아까 예. 잘한 투수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경기 초반 흐름을 잘 잡으면 뭐 피치모드 내일 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데 아처가 초반 고비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공을 믿고 잘 던지면 괜찮은데 네. 좀 상대 뭐 벨린저라든지 너무 의식을 한다면 좀 초반에 좀 난타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맨님이 다저스 불펜이 피츠버그 빠따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다저스는 예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아, 예, 인스님, 네. 아,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전왕님, 마르테하고 티커수. 예, 티커수가 누구죠? 언제 복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글쎄요. 뭐, 마르테 선수가 좀 부상이
솔직히 나오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예. 많이 다쳤죠. 저번에 에릭 곤잘레스와 충돌을 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갔죠. 네. 다저스 타선에서 역시 벨린저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벨린저가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홈런 빼고 다 1등입니다. 네. 홈런 1등은 옐리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벨린저가 오늘도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팀 승리에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벨린저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염둥이 럭키님 우리 또 가장 많이 그 열심히 다뤄주시는데 네. 늘중을 상대로 다저스 성적이 좋다. 그리고 아차 다저스 좌타자가 많이 맞을 것 같고 다저스에도 홈런 많이 나와요. 내 신기록 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진짜 그 좌타 라인을 지금 우타자들이 좀 너무 조금 이제 예. 안 좋죠. 있는데 안 좋아요. 근데 그 좌타자 먼스라든지 벨린저 네. 그다음 피러슨 예, 버듀버 뭐 이런 그 라인을 상대로 아처가 초반에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네. 최근에 또 이런 피더슨 선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좌타자라서 플래툰을 적용받고 있지만 나오는 경기선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력 지난 시즌에도 뭐 홈런을 많이 치긴 했습니다만 이 예전에 데뷔를 했을 때는 30-30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예.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지금 그런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상현님 피더슨이 벼르고 있을 듯이요. 맞습니다. 피더슨이 확실히 뭐 좌투수가 나오면은 로버츠 감독이 계속 선발 라인업에서 빼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우투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여지없이 홈런을 때려내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피더슨도 좀 뭔가 주전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저스 타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다저스하고 컵스가 맞붙었는데 다저스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컵스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일단 뭐 저 내일 며칠 가고 가 마무리 짓고 가야지. 어떤 이런 거. 맞네.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얼굴에 막 낙서졌는데 정신 못 차리네. 그러네요. 아 두 번은 하셨고 저는 뭐 다저스 가야죠. 네 그래도 다저스다.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가 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피츠버그 타선이 좀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의 그런 구위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류현진 선수의 한 7이닝 1실점 강정호 선수에게 홈런을 맞는다. 네. 이런 가정하에 7이닝 1실점 그리고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컵스 경기 한번 다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컵스가 패배는 했습니다만 레스터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오늘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복귀 첫 경기이다 보니까 5이닝으로 네, 투구 이닝을 좀 제한하긴 했지만 어쨌든 1실점으로 굉장히 잘 틀어막았고요. 예. 레스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뛰어난 기량을 유지할 줄 몰랐던 게 이 선수가 예전에 치맥 파티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좀 불성실한 선수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역시. 네, 야구는 야구 할 때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맥 파티도 있지만 이 선수는 림프종 암이라고 네. 봐도 돼. 암을 그렇죠. 극복한 사람이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예. 정신력이 이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눈 불타는 이글이글 눈을 보세요, 진짜. 굉장한 승부를 가진 선수고 아직도 이제 구속이 살짝 뭐 떨어진 구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낮게 낮게 재고 가면서 그리고 무모한 피칭은 안 해요. 본래도 좀 많은 편인데 그렇죠. 이게 또 의도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레스터는 좀 많은 그 젊은 선수들에 대해 그 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가 제가 왜 멘탈이 약하다고 봤었냐면 림프종은 알고 있었지만 예. 또 데이빈 로스라는 그 전담 포수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가 없으면은 막 다른 경기에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1루 견제를 아예 못했던 시기가 몇 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극복을 해서 이 나이까지 활약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경기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달빛여원님, 유생님, 개그맨 홍인규 닮으셨다. 글쎄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잘생겼기를 바랍니다. 저 전왕님 이미 토론토에 도착했대요. 게레로. 아 그렇죠. 불개주. 내일 데뷔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뭐 거의 마이너리그를 폭파시키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네.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정말 대단한 점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 성적 뭐 3할 중반대 타율 뭐 홈런 많이 치고 OPS 뭐 1에 가깝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올 시즌에 여태까지 삼진을 하나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한 거포가 아니에요. 타율도 높고 삼진은 적고 홈런은 많이 치는 아. 정말 특별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 메이저리그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아버지의 단점도 많았던 선수거든요. 네. 예. 단점까지도 없애는 예, 그런 선수기 때문에 비록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사실 네. 신인왕 경쟁은 지금부터 출발해서 지금부터 인상 경쟁인가 하면은 뭐 전혀 4월 초부터 나온 선수보다 누적 스탯을 쌓아 막 그게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다 신인왕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님께서 이제 타티스 주니어랑 게레로 주니어를 비교했는데 이건 MLB.com이랑 이제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는 아무래도 게레로 주니어를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타티스 주니어는 만능이잖아요. 네네. 수비도 잘하고 발도 빠르고 하지만 게레로 주니어는 좀 타격 재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약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빛 야월님 스트리플링이 불펜 가나요? 오늘 잘 던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스트리플링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오늘 4.2이닝 던졌거든요. 네. 아웃카운트 하나 남기고 승리 조건인데도 마운드를 내려갔어요. 이건 로버츠가 좀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봐요. 로버츠가 로버츠 한 거죠, 거의. 사실은 투구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그거 그냥 5이닝 달성해서 승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기록이, 선수가 원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전에 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리치힐 노이트 사건 때도 그렇고요. 네. 스트리플링도 그랬죠. 뭐 샌프란시스코로 갈 때 네. 노이터로 가던 거 그냥 예. 내려버렸으니까 네. 그냥 아예.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오늘은 이제 로브체 니을자도 안 끝내려는데. 네. 스트리플링은 이제 불펜으로 가야죠. 예, 네. 예. 불펜 가서 유리에스하고 둘이서 이제 좌우로 좀 롱맨 역할도 하고 선발투수 이제 조기에 무너지는 경기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좀 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각을 잡을 수 있어. 자기가 나오는 차례가 언젠지 네.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불펜이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 네. 그게 좀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귀염둥이 럭키님, 스트리플링 오늘 선발 마지막이고 이젠 불펜. 그렇습니다. 뭐 언제든 부상자가 로테이션에서 나오면은 또 그 자리에 메꿀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저스는 굉장히 선발진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강정호 선수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넘어갔는데 오늘 피츠버그와 애리조나 경기 한번 다시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피츠버그가 오늘 애리조나에 0-5로 패했습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는 오늘 안타를 하나 기록했어요. 네, 마지막 타석에서 이제 라인 드라이브로 안타를 하나 쳐냈죠. 네. 네, 좀 저는 오늘은 또 쉬었다 가는구나. 퐁당퐁당이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좀 결국엔 밀려나지 않을까. 예. 모란을 계속 좌익수로 기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씻는 안타를 쳐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경기로 넘어가면 역시 잭 그레인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노련한 선수입니다. 예. 네. 뭐 개막전 말고 나머지 네 경기를 나머지 경기들은 다 잘 던졌어요. 퀄리티 네. 스타트도 기록하고 오늘은 뭐 7이닝 무실점을 했죠. 네. 아니 근데 그 너클볼러들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88마일 포심 던지대. 예. 그걸 루킹 삼진도. 그래서 구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그랜키가 오늘 또 보여줬는데, 아, 정말 근데 강정호가 저는요, 안 되는 날의 전형이다. 안타나 뭐, 마지막에 때렸지만, 네. 뭐, 한일전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의미도 없고 싶지 않고. 예, 예, 예. 예. 그런데, 초구 패스트, 근데 물론 그랜키가 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 패스트볼 안 던지고 변화고 던질 것이라고 예상할 거겠지? 그래서 패스트볼. 그러니까. 그거 지켜보고. 정말 치기 좋은 공 지켜보고 그냥 슬라이드에도 헛스윙 나가고 예. 지금 거꾸로 해 지금 대표는 전혀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레인키한테는 좀 확실하게 완패를 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안타 하나 때린 네. 거에 때린 거가 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다. 타격감을 유지했다. 네. 내일 어쨌든 이제 강조 유리원전과의 대결은 서로 좀 이게 남다른 각오로 서로 이제 겉으로는 친구라고 그러지만 내일
다른 애한테 맞아도 너한테는 안 맞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류현진도 강정호도 어떻게든지 나도 살아야 된다. 친구 나발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둘이 재미있는 스타일 대결을 할 것 같아요. 네. 한일 대결 얘기가 나왔던 거는 히랑 선수한테 그렇죠. 히라노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하나 때려냈던 강정호 선수고요. 아 근데 뭐 언론에서는 자꾸 뭐 그 저 그렇죠. 히라노한테 완승을 얻었고 예.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9회 2사 후에 5대빵으로 지든 상황에서 나온 안타 네. 아, 뭐 안타는 소중하지만 예. 그 다시 뭐 한일전 완승까지 히라노가 선발로 나와서 뭐 홈런 두 방 때리고 네. 그런 거 그렇게 붙여도 돼요. 1타수 1안타 가지고 완승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네. 있지 않나 네,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히라노 선수도 지난해 좋은 불펜이었죠. 그렇죠. 올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용 78님이 그레인키 투심 무브먼트가 끝장나던데요. 맞습니다. 네, 정말 노련한 피칭도 하고 제구도 굉장히 좋은 투수잖아요. 네. 그리고 아 그레인키 저 얘기를 생애 첫 3루타 쳤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또. 타격에서도 4할 몇 푼이 4할 6푼 지금? 예, 4할 6푼. 4할 6푼에서 타율이고 예. 타구 그 배럴 타구 퍼센트를 제가 봤는데요. 그랜키가 1등입니다. 아, 메이저리그 전체. 아니 그러니까 저거 크리스 데이비스 강정호 저 뭐 반성하는 건 그냥 웬만한 선수 다 반성해요. 그랜키 네? 그리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3루까지 갔다는 거. 예, 예. 아, 이 선수가 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남다른 예, 그죠? 유격수를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잠깐 투수하다 슬럼프 걸렸을 때도 그렇고 드래프트 네. 때도 그랬었는데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본인도 타격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또 수비도 골드글러브를 몇 번이나 탔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직 네. 연속이지 계속 입술을 삭실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그렉 매더스가 14년, 10몇 년 계속 타듯이 네. 요즘은 다 그냥 그레인키가 혼자 독식하고 있어요. 뭐 실버 슬러브도 한번 탔었고요. 네. 아 진짜 그레인키가 올라서 역시 올라올 선수는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네. 그랜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년에 더 이제 투수 공 정말 안 되면 방망이 쳐도 될 것 같아. 네, 네. 진짜로. 네. 네. 네, 정말로 타격도 좋은 선수니까. 네. 또 애리조나 타선 이야기를 해보면 다이슨 선수가 오늘 3안타를 때렸습니다. 네, 제로드 다이슨이 참 신기하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방망이가 뛰어난 선수가 아닌데 올 시즌에 뭐 르클럭을 상대로 네. 르클럭의 첫 피홈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안타도 많이 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이슨의 주특기는 원래 수비랑 주루였는데 좀 네.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예. 다이슨이랑 비슷한 유형인 터렌스 고어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고어는 영원히 안 되죠. 대주자로만 나왔었던 네. 선수가 있는데 그쵸, 네. 저 충격받았던 게 어제였나요? 오클랜드 주전으로 아, 그 캔자시티의 주전으로 나와요. 예. 멀티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좀 돋보이네요. 그러니까 제로 다이슨은 그리고 사실은 캔자시티 로열스 최 전성기 때 주전 중견수 예. 다이슨이 중견수 할 때 케인 우익스 갔었고 그렇죠. 네. 아니 다이슨 빠진 날은 이제 케인 중견수로 그렇죠. 네. 그때도 잘하게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로 좀 꾸준함이 없이 좀 이렇게 팬들한테 잊혀졌는데 지금 또 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지난해에는 그다지 막 임팩트 있는 활약이 아니었는데 올 시즌은 타율이 지금 3할 3푼 3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활약을 다이슨 선수가 이제 테이블 세터 이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리조나가 사실 올 시즌을 앞두고 리빌딩에 들어선다는 예상이 다수였죠. 왜냐하면 네. 폴 골드슈미트를 팔았으니까 그 외에도 잭 그레인키도 팔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세요 생각보다 예. 타선도 그렇고 투수력도 의외로 센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폴 골드슈미트가 빠진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예. 네, 정말 점수 많이 내도 크게 내고 이렇게 또 타이트한 경기는 또 이렇게 계속 이기는 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좀 한동안 평가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팀이 좀 또 계속 플레이오프 노리던 팀 예. 그 궤도로 다시 복귀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데이비 페랄타가 중심 타선에서 또 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애리조나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네. 네, SH킴님이 슈어저 시즌 초기에도 방어율 4.5대라서 깜놀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마이애미전에서도 굉장히 네, 실점을 많이 하더니 뭐 슈어저 선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기는 해요. 최근 지금 내셔널리그 지난해 투표 1, 2, 3위가 다 안 좋죠. 디롬은 네.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곧 복귀한다고는 하지만 복귀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에런 놀라는 지금 완전히 망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슈어저가 선방하는 상황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애리조나 피츠버그 경기를 짚어봤고요.
텍사스 추신수 이야기를 또 해보죠. 텍사스하고 시애틀이 오늘 맞붙었는데 추신수는 잘했습니다. 오늘 2루타 하나 포함해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멀티히트 1득점. 1회 때부터 출루를 했죠. 이제 네. 내안타로 출루를 해가지고요. 3회에는 또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예. 추신 선수가 또 최근에 몇 경기 못 친다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네, 이런 네. 예상을 깨는 활약이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경기 연속 안타죠. 오늘 원래 라인업 빠졌다가 한 1시간 전쯤에 다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제발 좀 자원놀이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말코 곤잘레스 예고는 잘 쳤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추신수가 저는 근데 말코 곤잘레스가 오늘 5승했죠. 네. 이 참나 이 예고를 왜 못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 선수가 특히 막 딱히 그냥 막 개막자 선발도 했습니다만 다른 팀 개막자 선발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 그랬는데 참 추신수 빼고는 나머지 정말 못 치더만. 아 네. 진짜. 추신수 말고 오늘. 굉장히 타선이 부진했습니다. 갈로도 오늘 3타수 3삼진이었어요. 그게 좀 지금 텍사스 타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자라 정도가 그나마 살아나고 있고 추인 선수가 꾸준한데 이제 갈로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어떤 경기에선 3안타를 치기도 하지만 확실히 시즌 초반 그 몰아칠 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이 칼럼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갈로가 3할 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실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좀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추신수 혼자 야구함 귀염둥이 이렇게니 맞습니다. 오늘 멀티히트 때리고 거의 추신수가 뭐 테이블 세터진에서 제 역할을 다 했지만 오늘도 텍사스 타선이 후속타가 불발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텍사스가 지금 너무 제자리 또 빨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참 그 지금 재밌는 게 예. 휴스턴한테 2승 1패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오클랜드한테 털리고 지금 시애틀 가서 첫 경기 지금 너무 엉망으로져서 내용이 안 좋고 그리고 오늘 뭐 볼빠르는 뭐 저 역시 그 한계가 있긴 많대요. 네, 데이비드 저 테일러 헌이었죠. 네. 네. 0.1이면 5실점, 이거는 오히려 데뷔 안 하니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되면은. 너무 좀 트라우마가 클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 네. 됩니다. 뭐 구속이 빠른 투수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오늘 최고 구속이 93.2마일 정도밖에 네. 안 나왔어요. 그럼 뭐 빠르지도 않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리그에서 구속이 빠르다고 평가받던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와서 제구에 신경 쓰다가 구속이 초반에 안 나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글래스노우도 첫 시즌에 저는 분명히 막 99마일 던져가지고 뭐 신더가드, 제2의 신더가드다 이랬는데 첫해 평균 구속이 93마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제구에 신경을 쓴다고 하다가 구위가 안 되니까 처맞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야, 뭐 유명 인사 들어왔네. 소니 손흥민, 흥민선 손흥민. 안녕하세요. 김경기 네. 손흥민 인사드려요. 속을 줄 알았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이 아니라는 네. 거. 네. 좀 저희가 의심은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푸시케님, 추신수 선수 3출루는 기본인데 진짜 출루 머신이에요. 출루 네. 머신 플러스 2루타 머신. 네. 네. 지금 리그에서 2루타죠? 네, 리그에서 2루타 2위죠, 지금. 네. 공동 2위입니다. 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페이스랑 70개 이상 2루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일승 최다 2루타 기록은 67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페이스가 꾸준히 유지되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추신수 개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43개가 한승 최다 2루타인데, 네. 그거는 지난해 홈런 한 30개 칠 줄 알았다 못 쳤지만, 네. 올해는 2루타라도 어떻게 하면 본인의 기록 깨서 한 50개 2루타 정도 이상을 좀 기록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님, 오늘 경기는 참 너무 졸전이었다. 예, 오늘 시애틀이 무려 14득점을 했습니다. 네, 텍사스가 2-14로 패했는데, 네. 투수진이 뭐 헌부터, 선발 헌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점 차에서 르클럭 선수까지 나왔어요. 이제 마무리에서 거의 내려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르클럭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르클럭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 등판하는 거는 예.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요. 맞아요. 거. 지금 다시 그러니까 마무리 복귀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좀 멘탈 붕괴가 와서 이런 버린 경기에서 한번 다시 컨디션 점검하라. 그 차원으로 내보낸 거니까 뭐 크게 진 경기에서 나간다 그렇게 패전조다라고 네. 크로저에서 예. 내려갔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네. 그런데 어쨌든 선발이 0.1이닝으로 무너지니까 오늘 경기 하나하고 네. 말 게 아닌데 네. 이 시리즈 내내 이제 레인저스는 가뜩이나 불편 힘든데 네. 좀 그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태현님 제구 신경 쓴 게 그거면 그렇습니다. 오늘 홈도 굉장히 볼넷도 많이 나요. 제구 신경 쓰는 투수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구가 네. 안 되니까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잘 되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저기 있습니다. 골프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가 어정쩡하게 남아요. 그러면은 그 조금 더 큰 거 잡고 이렇게 살살 치고 예. 그거 안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돼. 그렇죠. 하던 대로 스윙은 하던 대로 해야 돼. 조금 짧은 거 잡고 제대로 치는 게 낫지. 네. 좀 긴 거로 살살 갖다 맞춰볼까 이러면 더 이상한 게 나오고 네.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드라이버 샷 칠 때 페어웨이 우드로 쳐가지고 망하는 경우 많아요. 네. 왜 프로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버 치면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아 내가 제거 안 되니까 자기 마이너스 하던 거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예, 좀 예, 어렵죠. 본인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오늘 데뷔전이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텍사스 포수가 제일 잘 던지 맥맨님. 오늘 제프 매티스가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야, 매티스를 이러려고 영입했나? 그러니까요. 예. 프레이밍도 좋고 그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포수를 기용하려고 영입했는데 오히려 마운드에서 오늘 제일 잘 던졌다는 봐도 네. 무방합니다. 네, 네. 저 손흥민님 저 잘못 찾아오셨어요. 다른 데 가셔가지고 하셔야겠어요. 나 한동민, 김재환, 국병호 최종 최종 승자는 꺼봐 네. 손흥민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네. 여기는 메이저리그를 위주로 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O 리그 네. 콘텐츠를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네. 마지막 경기로 하나 해보면 오늘 또 동갑내기 라이벌 맞대결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재밌는 경기였네요. 네. 클리블랜드와 휴스턴의 경기였습니다. 드디어 얘들이 붙었네. 네. UCLA 대학의 1, 2선발의 맞대결. 네. 대학교 때는 바우가 1선발이었어요. 네. 콜이 2선발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인 드래프트는 콜이 전체 1번, 바우가 3번. 네. 둘이 사이 더럽게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난 애들이죠. 네. 예. 이 견원지간에 두 투수가 맞붙었는데 오늘 바우어 선수는 8이닝 1실점 뭐 볼넷을 좀 많이 내주기에 네. 6볼넷을 내줬습니다만 네, 실점은 1, 2실점으로 막았고 게리 콜 선수는 7이닝 2실점 삼진은 18삼진 많이 네. 잡았는데 패전을 했어요. 아까 게리 콜이 나오는 경기마다 본인이 못 던지거나 아니면 잘 던지면 타선이 안 터져. 그러니까요. 시즌에 좀 게리 콜이 야 이래가지고 좀 몇 승이나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굉장히 좀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FA가 돼야 되는데 예. 아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림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바우어 덜덜덜 SH팀님 오늘 바우어가 잘 던졌습니다. 삼진은 3개밖에 없었고 제구도 흔들렸습니다만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에 네. 좀 중점을 둬야겠죠. 이거는 정말 오기로 던졌다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투구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콜이 더 좋았어요. 네. 사실 실점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우어는 뭔가 이 도끼를 품고 예. 내가 이제 콜을 한번 납작하게 눌러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온 게 이제 경기를 보면서도 느껴졌거든요. 참 재밌는 경기니까 한번 이제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진정한 라이벌전이에요. 진정한 라이벌전이고 라이벌인데 왜 라이벌인지 아세요? 어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의 어원 라이벌의 어원은 위버에서 나온 말이에요. 위버 강에서 나왔는데 강이 있습니다. 예? 강에 물이 많으면 윗마을 아랫마을 다 그냥 알아서 물 갖다 써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네. 다 물어요.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라가고 그러면 새벽 꼭지 새벽 나와서 서로 자기네 물 끌어가려고 예. 싸우다 보니까 윗마을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서 거기서 라이벌의 말이 나왔는데 게리 콜과 이 바우어는 얘네들의 대결은 앞으로도 자주 붙을 텐데 예. 진짜 최고의 라이벌 매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라이벌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경기 끝나고 한 내일쯤 이 바우어의 트위터가 기대가 그렇죠. 트위터를 네. 많이 사용하는 선수죠. 바우어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게리 콜이 파인타를 쓰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예. 회전수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도 콜은 올 시즌에 그 회전수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 네. 또 예,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바우어가 뭐 봤을 때는 파인타를 더 발라서 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벌렌더의 아메리칸 리그 바우어 내셔널 리그 카스티오 사이영상 가는 건가요? 내셔널 리그는 루이스 카스티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카스티오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평균 자책점에 비해서 실제 투구 내용은 더 좋았었거든요. 예. 네, 올 시즌에는 이제 실제 성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선이 네. 좀 아쉽다라는 점이 네. 그렇지만 자, 김디 럭키님 바우가 거의 매번 120개 가까이 던지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건 바우치가 던지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지금 감독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고 계속 평균 투구 수가 114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메이저 전체에서 가장 투구 게임당 투구 수가 많은 투수다. 예. 그리고 바우어는 그리고 이 인정을 해주니까 이 선수는 좀 독특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해서 뭔가 그 과학적으로 접목을 자기가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네. 본인의 네. 노력으로. 네. 그래서 이 선수는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게 냅두려고 그러는 게 지금 네, 프랑코나 감독의 생각인 것 같아요. 노력형 네. 천재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또 오늘 결승포를 친 제이크 바우어스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템파베이에서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이 바우어스가 오늘 결승포를 때려냈습니다. 뭐 바우어스를 근데 이제 아쉬워하는 템파베이 팬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디아즈 선수가 워낙에 잘하고 예.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우어스 선수도요 지난 시즌 보여준 게 전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1루수 유망주였지만 좌익수 수비도 제법 하고 거의 다 서비스 타임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네. 클리블랜드에서 한번 좀 진득하게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원래 웬만한 이런 말은 자 손흥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아이디 분 이제 글 올리지 마세요. 예. 올리지 마세요. 예. 일본에서 현실을 네. 안 좋게 보는 등 막 이상한 말을 떠나는 네, 저희는 클린한 채팅창을 정상적인 의견 제시하는 거는 좋아요. 뭐, 그러니까 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무슨 뭐 현진이가 일본 선수보다 승이 많아서 뭐 안 좋게 본다도 애같지도 않은 소리는 여기서는 좀 자제 좀 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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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킴님, 바워가 드론 매니아였던가요? 맞습니다. 드론을 네. 한번 굉장히 잘 가지고 놀다가 수리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면서 월드시리즈에서 좀 피해를 봤죠. 그때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이 포스트 시즌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부상을 당했는지 아. 그러면서 엄청난 조롱감이 됐었죠. 예. 그런데 그러고 못했으면 얘는 영원히 이제 생매장 나가는 건데 네. 지금 워낙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오프시즌 돼가지고 바우가 한국에 한번 와서 김건모하고 드론 대결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 김건모 씨가 네, 김건모 드론을 아주 빠졌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희는 예, 국내 야구 용품 업체 스톤 베이스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계시죠. 네, 장갑. 네, 장갑까지. 자,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내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네, 저희 방송합니다. 네. 자막으로도 밑에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무조건 3시에 방송을 하고요. 류현진 선수가 주말에 등판한다. 또 3시에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도 저희가 방송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본방 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오후 3시에 류현진 선수가 시즌 3승째 네? 그리고 강정호가 시즌 5번째 홈런을 네. 찍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예. 이제 결과가 진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꼭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건영 대감 이현우 선비 진행의 유생 엠스플 뉴스의 황영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